유하 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기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치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카의 라이브 치트 오픈했습니다. 고릴라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미화의 은인, 영원한 보물 에이핑크 오하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영화 한산 찍다 오셨다고. 오늘 뭐 한산에서 사무라이 역할 맡다 오셨다고.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떡지지 모르고 비니 쓰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뭐 모자 쓰고 오지 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비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아니 저는 하영 씨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 뭐 촬영하다 왔구나. 사극이나 뭐 이런 거를 뭘 찍고 왔구나 얘가. 아, 근데 그러고 되게 급하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고맙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 아니 왜냐면 제가 집에서 거울로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라인이 엄청 쪼매가지고 저는 아 이건 촬영을 뭘 하고 쓰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3577님이 혜영님 오늘은 평소보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느낌이에요. 4048님이 두상이 예뻐서 그런 거 오늘 헤어도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택진님이 하영님 외국 배 같이 생겼다고. 외국 배우라는 줄 알았는데 배. 이거 뭐가 같이 생긴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그게 머리 이 라인이 헤어 라인이 예쁘네.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되지 않는데 떡져서 그래요. 예, 이해해 주세요. 이제 우리 라디오가 많이 편해졌나 보네. 아니 나는 거울로 볼 때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괜찮아, 진짜 배우 같아. 한산에 나온 한산에 그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부끄럽네.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마스크는 쓰는 게 더 이상하죠? 네, 마스크 쓰면 뭔가 약간 오늘 진짜 나 약간 준비 안 됐어 이런 느낌인데 오케이.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은 그냥 컨셉 같은 느낌.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네네. 그냥 약간 옛날에 투애니원 생각도 많이 나고 산다라박 선배님 그 머리요? 약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치 진행해 볼 건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를 상황극으로 소개해 주시지요. 네. 오과장님은 오늘 점심은 돈가스 어때요? 아 임대리,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 싸왔어. 가서들 먹고 와. 에이 지난번에 다이어트 한다면서 저녁에 술 드시러 가셨잖아요. 과장님은 술만 줄이시면 돼요. 어머 임대리,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이번에 진짜야 결심했어. 알겠어요, 저희는 그럼 밥 먹고 카페 좀 다녀올게요. 과장님 다이어트 하니까 괜찮으시죠? 어? 아니 저 잠깐 임대리, 액체는 살 안 쪄. 화장실 한번 갔다 하면 소화 다 돼. 그러니까 나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만. 뚜껑 안 받아도 되니까 휘핑크림 산처럼 쌓아서.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하영 씨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스스로 기가 막힐 때. 예를 들어 귀가 얇아서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샀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다 버렸을 때. 책값은 비싸다며 안 사는데 치킨은 고민 없이 주문할 때. 주말에 집안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한 달째 미루고만 있을 때. 옷 사는 돈을 아깝다면서 게임 캐시 충전하는 게 옷값보다 비쌀 때 등등. 나 정말 기막히다 못해 한심하다 어이없다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영 씨가 뭐 나 정말 한심하다고 느꼈을 때가 꽤 있었을 텐데. 왜냐면 저랑도 가끔 뭐 이야기 하다가 한심할 때가 왜 그랬냐 많죠? 막 이럴 맞아, 때 맞아, 너무 많죠. 아니 그걸 왜 그랬어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후회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고 나서. 네. 좋은 선택을 해도 이거에 대한 후회를 했을 케이스를 생각해요. 아 좋은 선택을 해도. 네, 이거에 대한 단점, 이걸 선택했을 때의 단점. 너무 많은데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약간. 아, 나 진짜 한심하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돈 쓰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아 이거 진짜 아껴야지 이러진 않는데 저는 옷 같은 거에 돈 쓰는 거를 그러니까 막 만약에 뭐 같은 금액에 술과 옷이 있어. 그러면 전 술 사는 건 너무 아깝지가 않아. 오. 근데 옷을 사면은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입겠어. 아 너무 비싼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옷을 살 때 제가 저한테 옷을 파시는 분이 가끔 연락이 와요. 네. 뭐 신상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러면서 사진을 쫙 보내면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해서 근데 이 가격 주고 그거 사긴 아까운데 옷 사긴 좀 그렇죠 이러는데 저한테 술 파는 형이 이제 와인샵을 하는 형이 야 딘디야 이번에 와인 이거 들어왔는데 살래? 하고 이렇게 보내면 얼마인데? 얼마야? 콜! 바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럼 사람들이 다 저한테 미쳤냐고 이야기를 그쵸.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나는 더 괜찮은 좋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좋은 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그리고 오. 기분 좋은 날 마실 수 있잖아 약간 좋은 사람들하고 먹을 때 야 나 오늘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뭐냐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좋지 되게 특이하다 되게 사람들과의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쵸, 근데 그 좋은 술을 혼자 드시진 않아요? 가끔 가끔 내가 고생했다 싶은 날 아니면 나 오늘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날은 한 잔 할까? 그러다 까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세팅을 해 혼자 막 치즈 세팅하고 뭐 햄 멜론 막 이렇게 세팅해 그다음에 딱 좋은 디캔더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마시면서 이거지 그러다 한 두 잔 넘게 마시면 먹기 싫어져 왜요? 혼자 이거 먹으려고 내가 이거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 만큼 했으니까 그 얘기하지 않았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축구 보다가 네. 이제 짜구 누나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다가 영상통화 네. 딱 끊고 이렇게 봤는데 창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그 진짜 현타 온다니까요? 난 티셔츠만 입고 있었던 분이야 근데 뭐 좋은 와인 깔아놓고 이렇게 혼자 이 창문에서 보인 내 모습이 너무 구려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맞아 이 와인이 얼만큼 좋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너무 공감됩니다 자 오늘의 라이브치 주제 스스로 기가 막힐 때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에이핑크의 딜레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핑크의 딜레마 듣고 왔습니다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 만나볼 건데요 5928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라가 쌓인 채로 퇴근을 하다가 옷가게에 있는 옷이 예뻐서 그거 사서 집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 지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음날 입어야지 하고 옷장에 넣는데 와 그 옷장 속에 그것이랑 완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태그를 떼버려서 환불도 못했어요. 이건 근데 약간 이런 시기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외로움을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뭐 술로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맞아. 이렇게 뭘 사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때 옷에 꽂혔을 때 그냥 뭐 어디 근처 가서 좀 시간이 비면 만약에 한 1시간 아니면 한 40분 비면 여기 옆에 뭐 어디 샵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본 다음에 입어보고 이거 괜찮네 하고 사요. 그리고 다음날 또 어디 가서 있다가 또 입어보고 이거 괜찮네 하고 사서 오면은 패턴이 비슷해.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샀지? 약간 그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충분히 인정. 맞아.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근데. 2931님이 매일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피곤할 걸 아는데 대체 왜? 자려고 침대에만 누우면 모든 게 다 재밌을까요? 라디오 듣고 바로 자야지 하다가도 핸드폰으로 너튜브 보면 3시는 훌쩍 지납니다. 진짜 공감됩니다. 이 밤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와. 생각은 많아져. 너튜브 볼 게 너무 많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끔 그런 분들 있다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방에 침대방에 들어갈 때 뭐 거실에 충전을 넣어놓고 방에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그럼 알람은 뭘로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치 맞아요 저도 나 핸드폰 안 보고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핸드폰 안 보고 있어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도 뭔가 계속 핸드폰이 옆에 있다는 네,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잠깐만 이거 확인만 할까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근데 핸드폰을 가끔 난 거실에다 그냥 충전해 잘 때 이러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알람을 어떻게 맞추지? 막 이런 생각이 거실에다가 들리게 맞춰놓는 거 아니면 알람 시계를 해놓나? 요즘 세상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진짜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안 들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오진승 선생님이 그런다 그랬어 나한테 그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박 거짓말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아니면 그때 결혼 직전이라 연락 올 일이 많으니까 놔뒀을 수도 있고 자 1258님 건강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배달 어플 삭제했는데요 주말에 결국 다시 설치했어요 남들이 올린 리뷰
사진만 볼 거야 하다가 떡볶이 시키면 아 나 진짜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사실 크게 공감 못 하지 않아요? 지금 억지 공감한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리뷰만 볼 거야는 공감해요. 배달 어플 삭제는 절대 못 하고요. 안 먹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너튜브 먹방 보면 너무 먹고 싶고. 아 리뷰를 보면 먹고 싶어? 완전요. 저는 리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리뷰 사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건조해 보여. 음식들이 맞아, 맞아, 다. 맞아. 그래서 뭔가 햄버거 사진을 봐도 되게 건조해 보여서 막 입맛이 좀 떨어지는? 예. 네. 그리고 막 샐러드 같은 거 사진 보면은 풀이 너무 말라 있을 것 같고. 풀은 그렇죠. 막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안 먹고 싶어. 와, 좋겠다. 샐러드를 찾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네. 아니, 제가 왜 샐러드 찾아요? 아침을 못 먹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음식 먹는 게 안 돼요.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아, 속이 좀 안 좋아지니까 더부룩해지니까. 그리고 막 안 땡겨. 그래서 아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다가 샐러드 같은 거를 시켜서 먹는데 아침에 오늘 또 샐러드 누들 이런 게 있더라고. 맞아요. 메밀면으로 맞아요. 만든 연어로. 그래서 호기롭게 시켰어. 어제 자기 전에 그걸 딱 보고 오케이 난 내일 일어나면 이거 바로 먹는다 하고 시켜서 먹고 정확하게는 두 젓갈 반 정도 먹었어. 어씨 못 먹겠다 물리는 거야. 너무 좋겠다. 그래서 안 먹었죠. 부럽네요. 뭐가 부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못 먹겠다는 게 나는.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부러워. 아니 이게 먹을 수 있죠 우리는. 안 먹는 거죠. 아, 참는 거라고. 응, 그렇죠. 왜 지금 그 한산 역할 때문에 참는 거야? 아 진짜. 네 맞아 약간 부족하게 지금, 사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사무라이 역할 하는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약간 내가 보니까 한국인인데 조선인이야. 근데 몰래 그 잔입해서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 역할로 위장을 하는 그런 그래서 굶주려 있구나. 오상 아 너무 여기 빛인데 얼굴이 너무 맞는 말이다. 자 저희는 아이콘의 죽겠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다 또 어김없이 자 아이콘의 죽겠다 듣고 왔습니다. 김보현님이 사무라이와 아기룰라 이상민님 보는 기분이에요 라고. 아기룰라 상민이 형을 우리가 몰라서 아쉽네. 진짜 사극이다 머리.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제가 딱 그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여잔데 남자로 위장을 했어. 조선인 여잔데 약간 뭐 복수를 하려고 사무라이로 들어와서 약간 남자인 척을 하는 약간 그런 근데 굉장한 사무라이야. 싸움꾼이야. 굉장한 싸움꾼이야. 남자 다 이겨. 그리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칭송받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야 이제 너 한국에 가라 이렇게 딱 지금 당한 그래서 한국에 온. 너무 맞는 말이네요. 근데 재밌다 이 캐릭터. 근데 이 캐릭터 잘 어울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머리를 쪽맨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자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 7224님 회사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자꾸 출근길에 도시락통을 지하철에 두고 내려서 두 달 동안 도시락통을 세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도시락통도 새로 사고 재료도 사고 점심은 점심대로 나가 먹고 오히려 지출이 더 커졌습니다. 한심하고 속상해요. 요거는 조금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죠. 묶어놔야 돼요 팔에다가 저 도시락통을. 뭐 아니면 가방에다 좀 이렇게 그쵸. 묶어놓는다든가. 도시락을 근데 싸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신데 세 번 잃어버렸는데 세 번 다 사신 것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사 먹어야겠다 이럴 텐데. 그쵸. 끈기가 대단하신데. 자 아 나는 나 얘기한 거야. 상민이 형이 나 얘기한 거구나. 이 퍼. 아 정말. 저 그 사진 좀 치워주세요 빨리. 저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그 옷이 뭐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굳이 이 따뜻한 공간에서 이 외투를 걸친 이유가 있을까? 아내가 반팔이요. 반팔이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도 오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라디오 오기 전에 녹음을 하러 갔어요. 네. 뭐 작업할 곡 녹음하러 이렇게 갔는데 벌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뭐 그딴 옷을 입고 왔냐?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인 거야. 왜냐면 이게 제 스타일리스트가 야, 뭐 선물 하나 사줄게 골라라 이래서 제가 이걸 골라서 걔도 귀엽겠다 해서 샀는데 처음 입고 작업실 가자마자 벌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분이 상했어. 그리고 여기 왔는데 라디오 왔는데 제작진들이 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평소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쵸.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하영이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 입어도 되는 옷이다. 왜냐면 걔가 모든 걸 딴지거렸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 진짜 했는데 진짜 근질거렸는데 본인 이야기가 좀 더 셌죠. 사무라이가 너무 세서 제가 사무라이 묻혔습니다. 다행이네. 네. 자, 6738님이 제가 1년 전에 진짜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의 남자 취향이 어쩜 이리 다 똑같은지. 그러니까 맨날 똥차만 만나지. 연애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도 결국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아, 그 내가 이 사람이 똥차인지 아닌지? 근데 그 얘기를 김이나 누나가 네. 예전에 저랑 같은 프로그램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좀 되게 명언이었던 얘기였는데 똥차 가고 무슨 뭐 좋은 차 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똥차고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본인이 똥차만 주차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왜 모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똥차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얘네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이거를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한 게 한번 뭔가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게 있으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꼈으면 다른 상대를 만날 때 바꿔서 조금이라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으면 그 상대는 아니다라고 쳐내야 되는데 괜찮아 하고 만나면 결국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좀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나는 전에 만났을 때 싫었어. 그럼 이번에 만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언성을 높였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면은 계속 반복이 된다 뭐 그쵸. 이런 거죠. 그치. 근데 와 근데 이거를 언성을 높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오래 걸려서 그동안 정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으로도 그냥 정으로 쌓으면 된다? 결국은 똥차 전용 정 쌓여서 똥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지. 아, 너무 슬픈 얘기네요.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링크. 네. 자,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라는 주제로 라이브 챗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상민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아 그럴 거면 우리 대표님 노래 틀어주지. 자,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각의 한 사람으로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라는 주제로 하영씨와 라이브 챗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053 하나님 문자 읽어주시죠. OTT 오리지널 드라마 볼 거라고 매달 결제하면서 제대로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시간 날 때 볼 거야 하는 마음에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경공합니다. 근데, 뭐 근데 사실 이게 대기업의 상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플랫폼에 모든 OTT에 모든 걸 보진 않잖아요. 아, 그거 보면 우리는 잠 못 잡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땡진이 플러스에 그거 대박이야. 오. 그러면은 갑자기 들어와서 그걸 보잖아. 그러다 갑자기 한 다다음 달에 야, 땡플릭스에 그거 대박이야. 그럼 땡플릭스 가서 보잖아. 맞아요. 야, 왓땡에 그거 대박이야. 이러면 또 왓땡 들어가서 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근데 그거를 끊고 아, 나 이거 봤으니까 이제 끊어야지. 구독 끊고 다시 재밌는 거 있으니까 또 구독해야지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 그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제 또 공용 그거 아이디 쓰면은 뭐 비용 청구 그런다며 뭐 위치 어쩌고 그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공유하세요? 하영씨? 아니요, 저 혼자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니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본 거 뭐 있어요? 땡플릭스에서요? 아니 뭐 다 상관없어. 아, 제가 진짜 무한도전만 봐요. 그 알죠? 집에서 묻어보는 애들. 뭔지 알아보세요. 그게 접니다. 아니 근데 하이라이트로 봐요? 아니면 에피로 봐요? 에피로도 보고 하이라이트. 왜냐면은 하이라이트를 보는 이유 이제 댓글에서 사람들 여기 댓글이 진짜 웃기지. 웃김. 댓글이 웃기지. 이거 웃김. 이거 보려고 하이라이트 보고 가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는구나. 틀어놓고 저는 생활합니다. 네.
자, 2930님이 저번에 유행에 따라가 보겠다고 슬램덩크를 보려고 예매를 했는데 영화관에 갔더니 제가 그 전날로 예매를 했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걸까요? 라고. 이런 분들 은근 많아.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날짜 잘못 계산하는 분들. 날짜 좀, 그리고 또 이제 도착하는 날이랑 이런 거 막 오버돼서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외국 도착 시간, 그러니까 한국 현지 출발? 시간 맞아. 도착은 현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지. 이게 여행이 좀 서툰 분들은 이게 완전 헷갈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이런 썰이 하나 있는 게 저랑 스윙스 씨랑 네. 부산에 뭐 공연을 갈 일이 있었어요. 쇼미더머니 끝나고 그래서 네. 매드클라운 형 이렇게 셋이 갔다가 매드클라운 형 먼저 가고 저랑 이제 스윙스랑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스윙스가 KTX 티켓을 네 거까지 야 너 거까지 끊었어. 야 내가 잠깐 모사하는 거야. 야 KTX 내가 했다. 그냥 가 따라와. 갑자기 이래.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형. 그때 야 여기야 B3 여기야 B34 우리. 그래서 알겠어 타 이렇게 탔어 타서 앉아 있고 내가 형 고마워 어떻게 끊어줘서 그때 막 No problem man.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어르신 부부가 오셨어. 네네.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죄송한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스윙스 형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네. 쇼미더머니 2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갑자기 맞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이럴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이랬어. 그랬더니 이거 B34 저희 자리인데 그랬더니 스윙스 형이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B34 저희 B34 맞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내일이잖아. 내일이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잘못 티켓을 예약을 한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스윙스 형이랑 나랑 너무 부끄럽잖아. 스윙스 형이 그랬어요. 스윙스 형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실수를 해서 진짜 매니저 얘기 왜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실례를 앉으세요. 네. 이런 다음에 우리 그 밖에 통로 그 화장실 통로 있잖아. 네. 거기 보면은 계단이 있어요. 네. 그 내리는 출구 쪽에 거기 네. 비상의자가 있어. 네. 거기에 서로 30분씩 번갈아 가면서 앉아서 올라갔어. 어머. 아 그거 진짜 웃겼는데. 죄송합니다. 맞아요. 와 어떡해. 스윙스 오랜만에 보고 싶네. 너무 재밌으시다. 자 유현일님이 불금에 잔뜩 술 마시고 내가 다시 또 술을 마시면 개다 성을 간다 하는데 다음날 해장국 먹으면서 이모 소주 한 병이야 외치는 저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힘든데 또 마시고 싶어져요? 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저희는 장혜진 윤민수의 수리 문제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문제야 듣고 오셨습니다.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 만나볼 건데 1930님 문자 읽어주시죠. 제가 연애 조언, 직장 선후배 조언, 아무튼 무슨 일이든 조언을 참 잘합니다. 주변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나의 연애, 나의 회사 생활, 나의 인간관계는 갈수록 엉망이에요. 원래 남에게 맞아. 조언은 너무 잘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남한테 조언할 때는 진짜 눈에 보이거든 이게. 근데 내일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안 보여. 내 눈에 보면 보여. 다른 게 더 보여. 맞아. 근데 남의 이야기가 사실 맞아. 맞아 너무 맞아. 너무 맞는데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맞아, 것도 맞아. 있고 너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 하는데 맞아. 사실 맞지. 너무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 살기 편한데. 진짜 편한데. 남의 이야기가 다 맞으면 그럼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조언 하나씩 해볼래요? 하영 씨는 나한테 딘딘 씨는 이렇게 살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딘딘 씨는 너무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나? 오빠 은근 많이 의식하세요. 그래? 약간 뭐랄까 쫄보. 맞아 나 완전. 대범하질 못해. 맞아 나 대범하지 못해. 대범한 척은 근데 해. 맞아. 이거 봐 또 자랐어. 근데
대범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니까 이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근데 생각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안 해? 나도 이게 너무 신기해. 그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MBTI STJ가 전 너무 부러워요. 나랑 다 반대네. 너무 부러워요. 나 J구나. 저는 하영 씨에게 조언을 하나 네. 해주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잘 살고 있는 거, 잘 커가고 있는 것 같아. 아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요? 네. 근데 너무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도 항상 형들이 해주는 말이 야 지금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맞아. 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넌 할 날이 더 많아 이러는데 사실 나한텐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늘. 근데 어렵지. 맞아. 네. 진짜 조언대로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 머리가 나는 내가 생각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술 마시면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떤 생각들이? 뇌가 반대로 돌아. 진짜? 내가 볼 때 뇌 피가 반대로 돌아. 내가 볼 때. 진짜요? 그럼 뇌가 피가 반대로 돌다가 집에 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서 그렇잖아요. 더 딥해지는 거지. 그 딥해지니까. 그래도 몇 시간은 살잖아. 아, 그 몇 시간을 보고 다 술을 드시는군요. 자, 1667님. 세차는 시간도 비용도 되게 아까워서 눈이나 비 소식 없으면 15분 만에 끝내요. 근데 차량 정비 받고 주유하는 비용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두 분은 어때요? 사실 저는 운전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네. 넣어놓으면 꽤 오랜 시간 다시 주유를 안 해도 되고 세차도 사실 딱히 차를 많이 안 타니까 저는 이거는 크게 공감은 어렵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5분 만에 끝낸다는 게 이제 손세차 셀프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꼼꼼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데 그냥 15분 만에 끝내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자, 칠하나 이사님이 나이 생각 못하고 20대처럼 놀고 난 다음날 눈 떴을 때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누가 잘 때 나 때린 것 같아 하는 내가 특별히 격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 몸이 굉장히 찌뿌둥할 때 그걸 벌써 느껴요? 네. 야, 넌 큰일 났다. 근데 오랜만에 안무하면 느껴져요. 그러면은 초롱 씨는 어떠겠어? 그니까요. 그래서 저랑 남주 언니가 매번 얘기하는 게 와, 초롱 언니 이 나이 때 어떻게 했을까?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제가 하영 씨가 지금 몇 살이지? 나보다 만 나이로 바뀌어서 27살입니다. 원래는 몇인데? 올해 만 나이를 안 했으면 28이죠. 와 진짜? 많이 먹었죠. 벌써? 와. 우리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영 씨 나이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나 진짜 이제 힘들다. 와 나이 먹었나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31 정도 됐다? 딱? 네. 몸이 그때 내가 힘들었던 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점점 무서워요. 나이를 먹는 게. 그래서 가끔 형들 보면 두려워. 어떻게 살지 저 형들? 막 같이 촬영을 하고 1박 2일 찍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세윤이 형이 이렇게 오잖아. 네. 세윤이 형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나이도 많지? 그쵸. 야, 이 형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괜찮아요. 정훈이 형이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와. 그 앞에서는 정말 힘들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지금 많이 즐겨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 말씀 들으니까. 자, 1248님.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쟁여놨으면서 치킨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멤버가 저희 남주 언니가 나 다이어트 하니까 초밥 먹을 거야. 그 위에 생선. 근데 그 초밥에 초에 그것도 간장초? 초절임? 아니 그 밥에 있는 식초 뿌린 네. 그 간도 있고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밥을 다 먹어요? 먹죠. 그러면은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잖아. 그리고 삼겹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니까. 탄수화물 안 먹고. 이게 진짜 신기한데 근데 효과가 안 있어. 효과가 있어. 진짜 억울해요. 막 치킨 시켜가지고 막 다이어트 난 그럼 가슴살만 먹을게. 맞아. 원래 안 찌는 타입인가? 맞아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놀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자, 저희는 성시경의 한 번도 이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듣고 왔습니다. 스스로도 기가 막힐 때 들어볼게요. 4048님. 교통비 아끼겠다고 버스 안 타고 따릉이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결국 택시 타고 왔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근데 좀 클래식하죠. 그렇죠. 이런 거 약간 자매품. 난방비 아끼다가 감기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난방비 많아요. 엄청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친구랑 이제 야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고 중학교 2학년 때 걷다가 처음 한강을 걷는 거니까 돌아오는 길을 생각을 안 하고 걷다가 가기만 했구나.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다리가 풀려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왔어. 그래서 택시 타고 돌아왔어. 그냥 그 반 잘라서 걸어왔겠다 나 같으면.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간 다음에 걔네 집이랑 우리 집이 서로 마주 보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려와서 엄마가 택시비 내주고. 와. 그 이후로 안 걸었죠. 아이고야. 뭐 이런 일은 참 많죠. 많죠 많죠. 뭐 어디야 그 자전거 타고 막 가시잖아요 거기. 네. 어디요? 어디 간다고 그러. 자전거 타고 거기 많이 가시던데 막. 어디. 무슨 냉면집 있고 거기 되게 먼 곳. 뭐 어디 가가지고 갔다가 다리 풀려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진짜? 많다고. 가셔가지고 파전에다 술 드시고 못 가겠다고 택시 타고 오시는 어머. 분들 많다고. 충분히 그럴만해요. 자, 7949님이 두 분은 승부욕 없나요?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랑 게임할 때도 절대 안 봐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사소한 게임들도 악착같이 해요. 한 번은 회사 사람들이랑 손바닥 밀기 게임하다가 다친 적도 있어요. 그땐 잘 모르는데 집에 오면 그러지 말걸, 승부욕 좀 죽일걸 후회해요 해주셨는데. 저 승부욕 진짜 많거든요. 많으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았어요. 예전에 너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러니까 다들 저런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에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의 일을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포인트에선 승부욕이 생기는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굳이 뭐. 게임 저도 이제는 그냥 뭐 진짜요? 옛날엔 게임 치면 막 패드 부시고 막 이랬어. PC방에서 친구랑 게임하다 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으아악 막 친구가 계속 놀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똥차 가고 뭐 온다의 그 아니 친구가 계속 막 언성 높이면 만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딘디씨가 그러세요? 아니 친구가 덴바바라고 그 캐릭터 있어요. 네. 그 축구 옛날 첼시에 있던. 근데 막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계속 걔로 꼬려놓는 거야. 덴바바 이런 유형이 있다니까 옆에서 나 열받게 하는. 그리고 유형들? 그 친구가 도르트문트의 마르크 로이스를 막 쓸 때 네. 마르크 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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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로이스 이런 사람이 하면은 너무 열받아. 말려요. 걔가 지금 내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어. 진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놀려. 아니 이게 막 철권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열받네. 오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나니까. 진짜 막 에디 이런 걸로 계속 걸어. 근데 막 효과음을 입으로 그래, 내잖아요. 입으로 와. 내잖아. 킹으로 5단 잡기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진짜 미친다니까 열받아서. 알고 당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다가 뭐 킹으로 5단 잡기 하면 뭐야. 뭐 이러는데 그때는 진짜 못 참았지 막. 내가 못 참겠다. 하루 종일 얘랑 얘기 안 하고 막 이랬어. 진짜요? 자, 5829님이 어쩌다 친구랑 중학교 동창 얘기를 하는데 걔에 대한 서로의 기억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네 너가 틀렸네 이러면서 우기는 중에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틀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와, 이런 분이랑 대화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전 애지간하면 제 기억이 다 맞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죽어도 아니래요. 특히 안무. 내가 안무 더 이거 무조건 이 안무야. 그래서 자꾸 아니래요. 그래서 결국에 영상을 보면 멤버들이 틀리거든요. 근데 하영 씨가 항상 맞는 편이잖아. 거의 98% 맞는 편이면 가끔가다 2% 틀릴 때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나는 나를 믿잖아. 왜냐면 매번 맞았으니까. 그치. 그럼 계속 우기잖아. 그쵸. 근데 그러다 결과를 공개했을 때 틀렸을 아니다. 때 어때요? 아니네. 그러네. 근데 우기죠. 우기긴 하죠. 아니요, 전 안 우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 우기죠. 내가 맞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기죠. 내가 예전에 그 연예대상에서 시상하러 갔을 때 그 생방이잖아요. 뭘 하다가 뭐 4구는 뭐 몇이죠? 막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뭐 4구 이랬는데 만약에 하영 씨가 36 했는데 28이죠. 그러면은 36이죠 라고 다시 하영 씨가 할 거 아니에요. 네. 28이죠. 36이죠. 28이에요. 36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생방이잖아.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36이라는 판단이 들 거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게 이제 말을 하고 생방이니까 이거 계산을 돌릴 시간이 없잖아. 여기서 우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서 형 아 내려가서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진짜 내려가서 다 36이구나 망했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시간을 돌리고 싶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그걸로 막 오래 우기지 않고 약간 재미성으로 보여서 다행이지. 아 너무 다행이네요. 이거 무서워 진짜. 자 8037님이 논문 쓰기 싫어서 아직 졸업 못하고 있어요. 논문만 내면 되는데 해주셨는데 논문만 내면 졸업인데 논문 안 내면은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논문을 쓰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막 다 자료 같은 거 찾아가지고 다 쭉 쓰고 해야 되니까. 어머. 이걸로 인해 졸업을 못할 정도로 논문이라는 이걸 못 쓰면 졸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내년에 졸업해요. 근데 못 썼어요. 그럼 더 늘어나요 1년이? 수업은 안 듣고 수료만 수료가 되는 수업은 안 듣고 학교는 안 나가요. 대신 논문을 써야지만 이제 이게 졸업으로 되는. 학비는요? 학비 그 뭐 문자로 좀 수업 들을 때만 되는 거야. 학비 안 내도 된대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빅뱅의 라스트 댄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의 라스트 댄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채 진행해봤고요. 아쉬운 소식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라이브 채 코너를 하영씨가 매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을 끝으로 이제 뮤직하이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영씨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이제 스케줄들 때문에 좀 힘들게 됐고 또 이게 생방이고 밤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섭외를 부탁을 했을 때도 한 세 달 하다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영씨 올 때마다 너무 오래 같이 해주시고 아니에요. 회식 자리도 사실 안 와도 되는데 하영씨가 막 아 나 갈래 해서 오고 그런 맞아요. 모습이 참 너무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너무 정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딘딘씨가 저번같이 편찮으시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당일날 얘기해주셔도 전 솔직히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 투수 1번은 하영씨. 저 정말로요. 무조건 진심이에요. 그냥 고정. 너무. 내가 아파? 그럼 바로 나 아파 오하영. 내가 바로 이렇게 오하영.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정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하영씨가 이렇게 가끔 안 와도 되는 회식 자리에 오시고 이럴 때 아 진짜 얘가 그래도 우리 팀이 싫지 않구나. 아 너무 좋아요. 그거 사실 하영씨 성격에 안 올 텐데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감사했고 혹시 어머 감동템 뭐예요?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편지와 와 나 대박. 저 편지 보면 진짜 울 것 같아요. 편지와 이제 꽃다발 같은 거고 저는 같은 거고 저는 이제 선물을 따로 원하시는 걸 하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올해 했잖아요. 거의 한 9개월 10개월을 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죠. 노란색 좋아서 노란색을 해주신 거야. 진짜. 제 글은 그렇게 감동 아니니까. 아 편지 딘딘 씨가 쓴 거예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랑 저랑 해서 나 이거 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거에서 눈물이 멈출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와 자, 진짜 이 정현님이 마지막이라니 유유유. 김은혜님이 너무 좋았어요. 5377님이 하영님 덕에 라이브 치시 즐거웠어요 해주셨는데 딱 하영씨와 어울리는 코너였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안녕을 해주시죠. 일단 너무 진짜 정이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이 정도의 고정 게스트였기도 했고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노래 나갈 때 쟤 뭐 저렇게 재밌게 얘기하나 싶으셨을 텐데 그거 하러 온 거지 사실. 잠깐 본집 들려서 인사하고 여기 와서 떠들다가 집에 가려고 온 거지 사실. 근데 이거 딘딘 씨도 그렇고 뭐 많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사적인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많은 의지를 하고 연을 맺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저를 써주시고 연락 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조용할까요? 아니 어차피 뭐 쭉 마지막은 아니고 맞아요. 언제든지 딘딘 씨가 또 만약에 컴백을 하면 진짜 뮤직하이에 나와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몇 명 데리고 올게요. 예. 단체로는 힘든가? 왜요? 아 단체로는 힘들어요? 저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단체로 와주시고 네. 내가 볼 때 몇 명이 안 온다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아 그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단체로 나와주면 재밌지. 네.
딘딘 씨 편찮으실 때도 연락. 안 편찮으셔도 되고. 아팠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스케줄상 안 될 때나. 네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저 진짜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뭐예요? 다 다음 주 괜찮으면 한번. 그럴 거면 제가 왜 하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음 주 며칠인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맞춰서 올게요. 자, 이은미의 녹턴을 하영 씨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영 씨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피디님 지금 혹시 눈물? 헐 잠깐만 진짜요? 아니 그 정도 아, 그 원래 좀 우수에 차 계시는 눈빛이긴 하신데 그 정도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막 눈물 흘릴 정도. 아 그래 좀... 우리 또 보니까 목요일 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영 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저는 제 추천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씨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